스타 원픽 최대석. 그야말로 오마이갓, 이분들의 무대와 퍼포먼스를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독보적인 컨셉 소화력과 무한대의 가능성으로 하루가 다르게 쑥쑥 성장하는 컨셉 장인들, 능력치 만렙의 자체 제작돌 아이들, 최파타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와, 여지껏 봤던 그 아이돌의 느낌과는 또 다른 아우라와 매력과 카리스마와 귀여움이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순서를 미니부터 네.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매력 보이스 미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파워 보컬 미연입니다. 아, 미연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 리더 소연입니다. 어, 리더야 리더야 소연이가.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보컬 우기입니다. 아, 보컬이구나.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막내 슈아입니다. 아, 막내요, 슈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수진입니다. 수진이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들. 네. 그렇죠? 와, 요즘 뭐 아이들 뭐 난리 났죠?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수진이 인기를 좀 실감해요? 저희가 공중파일이를 제가 소원으로 예. 항상 했잖아요. 품고 있었는데 예.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약간 너무 기뻐요. 너무 그러면 많아요. 그럴 때는 기쁨을 한번 즐겨야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자, 소리 질러. 와! 그래요. 정말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공중파일이었는데 네. 그걸 해낸 거예요. 그때 울었어요? 미니 울었구나. 나 어쩐지 네. 울게 생겼고 딱 봤더니 미니가 울게 생겼네. 어떻게 막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니는 뭐 원래는 안 울 줄 알았는데 또 막상 올라가니까 너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동안 막 이렇게 막 그야말로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연습하고 고생하고 막 이랬던 게 쫙. 그러면 솔직히 1위를 하고는 싶지만 1위를 할 수 있을까 상상했어요? 근데 저 사실은 연습생 때 몰랐는데 데뷔하고 알았어요. 정말 이 지상파 1등이라는 게 되게 힘들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나올 때마다 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진짜 할 줄 몰랐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위하고 회식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아, 활동 끝나고 저희 다 같이 회식을 했어요. 먹거리 회식. 메뉴 같은 건 정했어요? 뭐 먹고 싶은 거? 뭐 다 시켜. 다 시켜서? 네. 슈아 뭐 먹고 싶어요? 저는 그 요즘 짜장면 먹고 싶어요. 짜장면. 근데 그런 짜장면은 회식 안 해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이따 시킬 거예요. 와. 그래요. 그리고 또 퀸덤 프로그램 후에 인기가 많아져서 좀 더 기대했을 것 같은데 진짜 인기는 뭐 느껴지시죠? 많이 근데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을? 네. 그쵸? 아이들을? 네.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최하정의 파워타임에 초대돼서 아 맞죠. 네. 이렇게 지금 보는 라디오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면 정말 인기 절정인 겁니다. 와. 예. 네. 자, 엄현영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소연이? 제가 화정 언니랑 아이들 꿀 조합만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오늘도 SBS 스튜디오 뚜껑 날리는 텐션 기대할게요. 아이고. 와. 지금 뚜껑 한번 봤어. 이게 날아갈까? 와, 진짜 그 이렇게 쫙 스튜디오 들어오는데 뭔가는 다른 아이돌이랑은 다른 느낌이에요. 뭔지 알겠죠, 아이들도.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좀 시끄럽죠. 아니요, 그런 거를 떠나서 뭔가 느낌이 다르네. 그러니까 뭔가 좀 강하다 그러나? 그렇죠? 예. 좋아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 마냥 여리고 마냥 귀여운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가 있네. 그렇구나. 아우라가 있네. 우와.
같은 거죠. 네, 너무 예. 네, 좋은 어,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행동이나 음악이나 뭐 표현이나 이런 게 좀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예. 네, 저희는 예. 또 자체 제작을 아. 하면 항상 남다르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오늘 이 의상은 뭐 오늘 무대 의상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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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컨셉도 너무 좋은데요. 브라운 베이지 예. 얼스 컬러예요? 옛날에 잘 모르지만 네. 베이지 네. 네 베이지. 자 추기훈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민니 아이들 소연 양 사촌 오빠입니다. 오, 소연이 소연이 사촌 오빠래. 아이들이 챗파타에 나오다니 출세한 것 같아 기뻐요. 하정 누나 잘 부탁드려요. 오, 오~ 주기훈 씨, 사촌 오빠. 아, 아니 진짜요? 진짜 예. 저희 사촌 오빠 맞고요. 네, 저희, 아니 제가 사실 최파트 나오는데 너무 신기했던 예. 게 저희 엄마도 듣고 네. 또 사촌 오빠도 듣고 가족들이 되게 많이 항상 예전부터 들었어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기훈이 오빠한테 얘기해. 아, 그, 오빠 어. 고마워 뭐 이러면서. 네. 예. 오빠 고마워. 더 얘기해. 부끄러워요. 진혜에게 고마 감사해요. 우기가 한 마디 했어요. 네. 자 안진희 씨가 네 우리 미연이 해볼까? 네. 네 안진희님 드디어 최파타 입성하는 여자 아이들 아, 아이들 미연, 민니, 수진, 소연, 우기, 슈아 오마이갓 노래 너무 좋고 뮤직비디오 7천만 뷰 축하드려요. 오마이갓 7천만 뷰? 네. 와, 감사합니다. 와. 대박. 수진이.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돼요. 진짜.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이번에 1위를 휩쓴 아이들의 새 앨범 얘기 좀 해볼게요. 새 앨범 제목이 바로 I Trust. 나는 나를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네. 저희 I Trust 이번에 나를 믿는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나왔는데 뭔가 그게 아이들만의 되게 당당함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네, 생각해서 I Trust입니다. 그리고 새 앨범 타이틀곡 제목이 같이 볼까요? 하나, 둘, 셋. Oh my god. 앞에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자체 제작돌답게 리더 소연 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노래죠. 곡이죠. 네, 네 예. 이번에 제가 네, 제가 이번에 타이틀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소연 씨가 이제 처음에 곡을 만들고 멤버들한테 들려준 거잖아요. 네. 멤버들은 딱 노래 듣고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 중독성이 강했어? 네, 중독성 예. 있는 그 멜로디가 예.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예. 반면에 아 이거 좀 약하지 않아? 이랬던 멤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민니? 그랬어요? 아니요, 저 처음 예. 그냥 인트로 듣자마자 오 마이 갓, 이거는 네, 오 마이 갓 하고 이제 듣다가 이게 그 후렴 부분 예. 그 갑자기 반전 시킨 예.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도 되게 와 대박. 약간 우리가 뭐 안 했던 스타일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미연이는? 저는 진짜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예. 너무 새롭다는 느낌을 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짧게 들었었거든요. 완성이 되기 전에 새로워서 안 되겠다 그랬어? 그래서 이 노래가 대체 어떻게 완성이 될까? 아, 너무 기대가 많이 예, 됐었던 예, 예. 것 같아요. 슈아는? 저도 진짜 새로웠어요. 처음 들었을 때 첫 번째 정도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딱 느낌? 네, 그때 느낌 너무 아 이게 무대 어떻게 만들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꼬기는? 네. 저도 사실 인트로만 들었을 때 이 좀 이 곡은 완성됐을 때랑 완전 다른 느낌 느꼈거든요. 아. 왜냐면 딱 그 벌스 들어갔을 때는 약간 좀 몽환적인데 이제 강한 비트 들어가니까 오, 오. 제 스타일이네요. 좋아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아이들의 오 마이 갓. 아이들의 오 마이 갓 들으셨습니다. 와. 자, 7992님이 아이들의 노래는 아이들만의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아이들이라는 장르를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랄까요?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야 정말 아이들만의 느낌이 있다는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네. 너무 감사한 거. 정말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홍세희 씨가 아이들의 색깔이 딱 느껴지는 노래네요. 몽환적이고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자, 이 예원님이 아이들 이번 신곡 컨셉이 천사와 악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멤버들은 천사와 악마 중 어떤 쪽이 더 끌리나요? 더 표현하기 쉽다거나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쪽 골라주세요. 어허. 그래요. 천사 악마. 자, 어느 쪽이 더 끌리는지 어느 쪽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뭐가 매력? 사실은 약간 반반이 있어요. 예, 예. 뭔가.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네. 천사 하나 둘 셋. 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대하고 쉬어하는 천사? 네, 막내 천사. 왜요? 왜요? 요정이 착하고 네, 막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언니들의 말도 잘 듣고. 맞아. 언니는 천사일 수 없는 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악마. 자, 네. 어떤 면에서? 네. 어떤 면에서? 생긴 거?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앨범 자켓 촬영했을 때 블랙 입고 화이트도 입었는데 제가 네. 블랙 처음에 입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찍고 이제 화이트 입고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아 네. 내가 이거 진짜 화이트는 안 어울리는데 좀 안 어울린다. 블랙은 너무 잘 어울린다. 좀 그냥 편하게.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에요. 좋아요. 그럼 소연이는? 저도 블랙이 정말 편했거든요. 근데 네. 화이트 찍을 때는 다들 저한테 타락 천사야 이렇게 물어서 타락한 거야?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좀 블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좀 멋쟁이잖아요. 좀 이렇게 느낌 있잖아요. 오기 지금 네.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 그 귀엽고 멋있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죠, 맞죠. 천사였지만. 그럼 수진이는? 저는 블랙 앤 화이트 다 좋은 것 같아요. 자기는 둘 다 잘 어울린다고? 네, 둘 다 잘 어울려요. 진짜 멋있다. 좋아,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4010님이 아이들 멤버들은 내가 생각해도 나 이럴 때 너무 착한 천사 같아. 솔직히 나 이럴 때 좀 악마 같았어. 자, 언제인가요? 왜 우리 다 그런 게 있죠?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자, 저 이럴 때는 진짜 제가 천사라고 생각하는데 언니는? 나기네. 아니 솔직히 제가 언니들 말 잘 들을 때 약간, 빼고 그런 예.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뭔가 의리력 의리 좀 강한 친구인 것 같아요. 뭔가 잘 기다려줘요. 솔직히 인정해? 그거 좀 인정해. 근데 네. 그거를 이제 한 몇 년 얘기해요. 자기가 기다려줬다. 이때 기다려주지 않았냐. 아 그건 맞아. 네. 그치 기다려주는 거 쉽지 않죠. 진짜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 왜냐면 맞아요. 맨날 막 뮤비대도 끝까지 끝나는 사람 기다려주고 그렇지. 이제 뭐 화장도 안 했는데 지난번에는 하고 있다.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 뭐 제가 항상 마지막 그러잖아요. 그 이제 아이들 멤버가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차에 타서 붕 떠나잖아요. 네. 네. 그럼 꼭 늦게 내려오는 멤버가 있죠. 늦게 차에 타는 멤버. 미연 언니가 미연이 계속 기다려주는 거잖아. 아 그런 거는 솔직히 그거 좀 뭐야 그 기다려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 그거는 너무 늦거든요. 네. 그거 아니잖아. 늦으면 다 늦어질 것 같아서. 그렇지 그렇지. 네. 그거는 그냥 하고 네. 뭐 이렇게 일이 먼저 끝났을 때도 그냥 기다려준다. 출근할 때보다는 이제 퇴근할 때는 다 기다려준다. 네. 우리 네. 있네. 예. 네. 그러면 또 나 이럴 때 정말 악마 같아. 나? 우리 소연이 뭐.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아니 그냥 무슨 아니 왜지?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왜 리더니까 너무 피곤하지만 한 번 더 우리 연습해야 돼. 뭐 아니면 뭐 리더니까 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너무 천사거든요. 그런 때 가지 가지 피곤하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잠깐 그런데 너무 천사. 네. 아이고 피곤한지 우리 연습하자. 네. 빨리 자자. 네. 아이고 배고프지. 네. 다이어트 하지 말고 먹어라. 네. 예.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고. 그럼 아주 리더가 말랑말랑하고 순한 리더네요. 맞아요. 보는 네, 겉모습하고 진짜 달라요. 그치, 겉모습은 엄청 막 뭔가 막 악마. 카리스마 있고 막. 근데 가끔 악마의 때가 있긴 있어요. 어떤데요? 우기를 놀릴 때? 네. 저는 네. 놀리고 싶을 때, 그러니까 놀리고 싶은 기분이 있어요. 뭔가 누군가를 좀 놀고 싶다 이런 때가 있어. 우기가 옆에 있으면 이제 놀리기 시작합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악마 천사. 그렇구나.
우리 막내 막내 슈아는 지금 언니들 얘기 쫙 들었잖아요. 네. 예, 언니들 중에 가장 천사 같은 언니 누구? 천사 같은 없나봐요. 악마 같은 언니 누구예요? 악마 좋아본다. 악마 같은 언니도 없어요. 아, 멋있다. 편한 거지? 우리 슈아 편한 거지? 네. 아, 정기주 씨가 아이들은 계란 한 판 못 살 거예요. 누나들에게 한 계란 없으니까. 와. 아, 아이들 이 말 이해했어요? 아니요. 네. 계란? 계란? 자, 아이들은 계란 못 살 거야. 누나들에게 한 계란 없으니까. 자, 그럼 예를 또 하나 들어줄게. 어머, 뭐 묻었다. 잘생김? 아, 진짜 자, 요즘. 자, 이런 것처럼? 요즘 이런 거 진짜 많은 계란 한 판 못 살 거다. 한 계란. 리미티드가 없다고. 아. 무한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진짜 팬분들 이 드립 진짜 너무 똑똑하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런 거. 어휘력이. 예. 자, 여러분 재밌는 거 있으면 또 보내주세요. 자, 1937님이 고3인데요. 킨덤 프로에 아이들 나온 거 보고 입덕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입시 계약이 틀어져서 요즘 너무 힘든데 소연 언니가 직접 작사 작곡한 아이들 노래 듣고 힘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꼭 만나러 갈게요. 소연 언니 응원 한마디 부탁드려요. 이 시기 잘 견딜게요. 아, 그렇죠. 요즘 참 많이 힘들죠. 특히 정말 이렇게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네. 여지껏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맞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힘들 텐데 이럴 때 정말 힘내라고 끝까지 잘하시라고 우리 소연 씨가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정말 이걸 네, 정말 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힘들지 알 수가 없지만 정말 힘내셔서 저희가 또 요즘 자가 격리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TV로 저희를 보시면서 저희가 힘내게 해드릴 테니까요.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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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아이들의 Maybe 이번 앨범 수록곡이죠? Maybe 듣고 올게요. 자, 보실 수 있어요? Maybe 화정 누나 최고! 파워 타임 최고! 자, 오늘 최프사 원픽 초대석 아이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아이돌 앞으로 주접 댓글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몇 개 소개하고 제일 재밌거나 신선한 거 한 분만 뽑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선물 보내드릴게요. 와. 뭐 식상하면 식상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되고 이거 너무 재밌다 하면 또 재밌는 거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성선미 씨가 아이들 인기 거품이잖아요. 언블리 버블. 버블. 언블리 버블. 버블. 네. 김유진 씨가 네, 김유진 씨께서는요. 아이들은 베를린. 베를린. 네. 베를린이지. 치명적인 독일 수도. 아, 뭔지 알겠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았어. 이거 무슨 말인지. 독일. 대박. 독일 수도가 이제 베를린이니까 치명적인 포이즌 독이 와, 독이 된다. 아, 예. 진짜 대단하신 예. 것 같아요. 와, 진짜 어떻게 생각할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예.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지금 네 김유진 씨 거 아이들은 베를린이지 치명적인 독일 수도. 와, 네. 자, 4820님은요? 수진님? 다른 걸그룹은 없지만 여자아이들은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 거기다가 구멍도 있어요. 황홀. 오, 이것도 좋다. 황홀.
여자 아이들은 벽이 있어요. 무슨 벽? 완벽. 거기다 구멍도 있어요. 무슨 구멍? 황홀. 어, 이것도 좋죠. 네. 자, 1212님은 네. 자, 쉬어. 네. 아이들 좋아하는 사람 접어. 해서 접었더니 지구가 바늘로 접혀서요. 저 진례가 보여요. 진례가. 진례. 자, 접어. 접어 게임 알죠? 네. 예. 네네. 반이 접었어. 다 좋아서. 네. 아. 자, 누구 선물 줄까요? 와. 예. 솔직히 저 네. 독일 이게 너무 대박이었어. 어, 정말 너무 대박인 거. 자, 그러면 우리 예, 김유진 씨 걸로 네. 정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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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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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유진 씨. 김유진 아이들은? 아이들은 베를린이지. 치명적인 독일 수도. 네. 자, 그렇다면은 김유진 씨께 저희가 또 선물 챙겨드릴게요. 네. 자, 김혜원 씨가 뭐라고 했어요, 미연이? 오마이갓의 Fall in Love라는 가사처럼 요즘 아이들이 사랑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에 빠진 것? 어, 좋아요. 어. 뭐 우리 슈아 짜장면일 수도 있고. 아. 자, 우리 수진이 뭐에 빠졌어요? 저는 원래 어, 근데 이걸 말해도 되나? 그 그 뿌링 예, 그 뭐 치킨을 이렇게, 좋아하는 아, 원래도 아, 좋아했었는데 치킨 네. 치킨 네, 요즘에는 거의 예. 매일 먹어요. 아 매일 정말? 네. 너 언니 아, 한참도 매일 맞아, 먹었었잖아요. 한참 숙소에서도 아침마다 먹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매일 먹어요. 아 근데 아, 보통 이제 그 걸그룹들 뭐 엄청나게 다이어트 하는데 먹어도 안 쪄요? 모르겠어요. 그 저희는 먹을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네. 워낙 먹습니다. 뭐 연습량도 많고 하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먹고 뭐 안 찌면 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먹었죠. 네. 자, 또 뭐 난 이거에 사랑에 빠졌다. 저는 요즘 우리 서연이? 그 천혜향에 아.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어. 매일매일 들고 다녀요. 그렇구나. 네. 아 먹진 않고? 아니요, 아니요. 먹으려고. 먹으려고. 밤에 하나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들고 나서 하나 먹고. 네. 아. 나도 어제 저녁에 천혜향 까서 먹었는데. 아 너무,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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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민니? 아 저는요. 네. 요즘. 아 제가 조금 전에 스피커를 어. 받았는데 되게 좋아서 맨날 맨날 들고 자기 어. 전에 그거 맞아. 되게 사랑하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사랑하는 스피커. 예, 스피커랑 사랑에 빠졌고 네. 미연이는? 저 뭐 있죠? 아 지금 계속 생각해봤는데 언니 게임! 어 게임? 요즘 게임? 네 그냥 게임. 쉬는 시간에 게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기는? 저는 요즘 바닐라떼 거의 매일매일 너무 맛있어요. 뭔가 당 떨어지나 보다. 네, 일말이에서 한 입 마셔도 되게 힘을 날 수 있는 그런 음료수이기 때문에. 슈아는? 저 요즘 빠진 거 없어서 좋아요. 괜찮아요. 크림 마라탕. 크림 마라탕. 아하. 마라탕? 네. 크림이에요, 근데 마라탕. 네, 네. 그 마라탕 그 흰색. 네. 퓨전. 네, 퓨전 마라탕. 아, 그래요? 아, 거기는 왜 크림 마라탕인데 왜 크림 마라탕이에요? 뭐가 뭐? 뭐 치즈나 이런 게 생크림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생크림인 것 같아요. 어. 엄청 맛있어요. 오,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 활동 맞아. 끝나고 뭐 같이 가서 먹기를. 네. 맞아, 맞아. 네. 자, 마이크가 예민하니까 예. 아, 마이크 너무 사랑해주면 안 돼요. 아, 네. 막 먹을 것 같아요. 막 비비고 막 이러면 이게 안 돼요. 너무 어색해가지고 예. 지금. 네. 자. 네. 정성채 씨가 네. 최근에 미연 언니도 미역국이랑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민니 언니도 전에 팟타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와 요즘 떠오르는 요리왕은 누구인가요? 어 요리를 막 잘하나 보다. 요즘 떠오르는 건 진짜 민니 언니인 것 같은데 근데 자기만 네. 먹어서 왕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네. 자기만 되게 예쁘게 만들어요. 혼밥 잘 만들어요. 아니 혼자 먹어요? 네. 혼자 아, 만들어서. 또 그 1인분만 만드시더라고요. 아, 왜냐면 우리 아, 네. 각자 항상 다르게 시키고 어.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네. 아니 근데 대부분 물론 이제 각자 시키지만 네. 만들 때는 그래도 조금 더 만들어서 이렇게
이거 먹을 왜냐면 사람? 제가 만든 건 안 먹을 것 같아. 왜? 뭐 아, 이렇게 지금 좋아하는데. 막 야채도 많고 막 그래서. 아. 다음에는 한번. 네. 예. 원래는 아, 그 파시우도 하고 파시우도 해먹었어. 맞아. 맛있겠네. 다음에 꼭 아니 그래서 한 번도 맛을 안 보여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고 나서 뭐 모를 수도 있잖아. 근데 네. 꼭 사진으로 단톡방에서 올려요. 그러니까 아 나 만들었다 하지만 못 먹어요. 달라할 수 없어 1인분이어서. 네, 먹고 싶다고 하면은 해주죠. 알았어요. 아, 여기서 약속? 다음에는 꼭 많이 네, 만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6인분. 네. 자 5882님이 자 누가 할까? 오기? 네. 네. 5882님 각자 비주얼도 너무 매력 있는 아이들. 나중에 연기를 해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멤버들은 미래의 배우가 된다면 어떤 장르에 도전하고 싶 해보고 싶나요? 전통 멜로, 로맨틱 코미디, 코미디 스릴러, 공포? 오, 자 연기에도 이제 욕심이 좀 있는 멤버가 있나요? 민니 언니. 아, 요즘에 뚜렷하더라고. 막 예고편 이런 네. 거 찍으면 너무, 너무 열심히 찍더라고요. 민니, 뭐 네. 어떤 예고? 음악 방송 예고도 있고 가끔 예. 예능 찍다가도 예. 막 연기하라고 하면은 예. 너무 잘해. 아, 그래? 저 원래 연기 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예.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주 몰입을 잘해서 네. 그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뭐 하나 해줄 수 있는 거 한번 해봐봐요. 뭐 우리 아이들 소개 이런 그래 거. 그래 아이들 소개하자. 아이들 소개. 니네 우리 아이들 매력 모를 찐이면 그래 그래. 네. 좋아 큐. 니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지. 매력은 최고야. 야 아주 그 너무 잘하네. 이런 거 잘하더라고. 예. 잘하고 부끄러워. 오, 우리 민니. 네. 자 또 다른 분 연기 하고 싶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없어요, 수지? 저요? 예. 저는 뭐지 슈아랑 미안이가 연기 수업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슈아 연기 수업 하고 있어요? 예. 요즘 안 했는데 옛날에 네, 몇 번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이제 연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구나. 아, 김고은 씨가 슈아 청춘 영화 찍으면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오 그러네. 예. 사실 저 공포 영화 찍고 싶어요. 공포에 꽂혀가지고. 네. 그럼 공포 영화 한 장면 해볼 수 있어요? 건물 하나 예. 그거 머리를 써라. 자, 오늘 머리 못 떴네. 자. 여기. 자, 네. 와, 자세가 너무 좋다. 네. 공포 영화 한 대가 지금 보는 날이 못 보시는 분은 일단 슈아가 뒷머리를 앞으로 다 내렸어요. 촥 째려보는 거예요. 표정으로. 네. 자, 성소영 씨는 네 우리 서연이. 네. 킹덤에서 아이들 라이언 무대 보고 소름 돋은 후로 입덕한 30대입니다. 지친 삶의 활력소가 되어진 아이들 고마워. 무대에서 너무 멋지고 무대 밑에선 순수하고 장난스러운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요. 이 무대 보고 아이들한테 입덕하신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아, 네. 그렇다면 아이들의 아이들의 라이언 자 들으셨고 또 우리는 보았습니다. 네, 퀸덤의 무대를 예 지금 보면서 와 이런데 어때요? 그 자신들의 무대를 보니까 예 오랜만에, 멋있죠.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예. 아, 멋있었네. 네, 전호정 씨가 뭐라고 했어요, 수진이? 라이언 보고 아이들한테 입덕했어요. 라이언 노래 들으면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진짜 자신들이 하는 무대 보면서 아 멋있었네. 슈아가 너무 예. 멋있었더라고. 맞아 인트로 시절. 네. 네.
아, 신희진님이 미안님. 네, 공중파 1위를 하고 싶다고 했던 아이들 이제 공중파 1위의 꿈을 이뤘으니 다음에는 무엇을 이루고 싶나요? 그래요, 이젠 뭘 해야지? 음원 1위? 예, 좋아요. 진짜. 네. 자, 그렇다면은 김선진님이. 네, 언니들 1위를 공약으로 파트 체인지 하셨잖아요. 오늘 저녁에서도 음악 방송하는데 오늘도 생각했던 1위 공약이 있을까요? 아, 뭐 1위만 하니까 진짜 공약 생각만 해야겠네. 어, 쉬어 뭐. 예. 저희 그 공약을 사실 했어요. 그 업고서 부르기. 어, 정말? 네. 멤버들끼리 업고 부르기를. 그거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아, 체력이 돼요? 뭐, 네. 1위 하면 뭔들. 네, 됐어요. 초인적인 힘이 나올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치킨 먹어도 원래 업을 수 있을까? 힘으로. 네. 먹을 수 있는 자신. 오, 좋아요. 네. 자. 윤유빈님이 자 읽고 싶잖아. 읽어보자. 네. 무대에서는 간결한 모습이지만 무대 밑에서는 세상 순둥순둥하다는 아이들. 혹시 친해지고 싶은 선배 연예인 있나요? 있다면 누군지랑 그 이유도 궁금해요. 뭐 선배님들하고도 많이 친해졌어요? 친한 선배님들 누구 있어요? 아직은? 퀸덤하고 네. 퀸덤에 나오신 선배님들 예. 많이 잘해주시고 챙겨주셔서 예. 네,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아, 나 이 선배님 꼭 한번 보고 싶다, 뵙고 싶다 누구 있어요? 저는 예. 너무 부끄러워요. 예, 누구? 그, 에핑크 선배님 너무 좋아해서 친해지고 싶어요. 네. 친해 떨고 있어. 그 뭐 같이 한 번 밥 먹고 뭐 이런 거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명 있어요. 어. 요즘 그 헤이즈 선배님도 친해지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 우리 라디오 가는데 그 마카온 주다고 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마 에이핑크하고 헤이즈 선배님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아, 네. 예. 자. 자, 그렇다면은 오늘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 어머, 광고 들을 시간이에요. 광고 듣고 올게요. 자, 오늘 아이들 여섯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뭐 이렇게 노래에서 무대에서 봤던 느낌이랑 다르지 않네요. 다만 더 매력적이고 더 사랑스러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음원도 1위 하시고 예, 여러분이 지키는 여러분이 하는 공약도 잘 지켜주시고 네. 또 업고 하는 무대도 꼭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꼭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는 뭐죠? 저희의 수록곡 사랑해라는 네. 곡입니다. 네. 네.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너무 빠르죠? 그렇죠. 네. 예. 자, 우리 아이들 늘 진짜 카리스마 넘치면서 사랑스러운 모습 잃지 않으시고요. 네. 더 멋진 무대 기대할게요. 네. 네. 우리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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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